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이번에 야마하에서 피냥 모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경량화가 됐고요. 일단은 무게는 무려 300g이 경량화가 됐고 또한 30% 가까이 작아졌습니다. 엄청 컴팩트해졌어요. 미니멀합니다. 하자마자 85Nm를 또 뿜어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와 협업을 했다고도 했었지만 지금 자이언트에서는 자체 개발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야마하는 또 야마하들의 독자적인 이바이크 모델들을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활형부터 해서 그래블까지요.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야마하 신형 PW-X3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2 신형 야마하 모터는 첫 번째로 85Nm 고출력 모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완전한 드라이브 유닛 재설계를 통해 PW-X3는 넓은 케이던스 범위에서 85Nm의 모터 토크를 제공합니다. PW-X3 디자인은 모터 성능에 전념하여 과감한 크기와 무게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토크 출력 수치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페달링에 대한 자연스럽고 민첩한 반응성 개선. 처음부터 모든 PW-X 시리즈 구동장치는 모든 전자 자전거 시스템에서 최고의 Q팩터를 제공하는 128mm ISIS 인터페이스 바텀 브래킷 X를 특징으로 합니다. 야마하 모드의 새로운 PW-X3는 이러한 이상적인 레이아웃을 계속 유지하여 전문 라이더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독점적인 기계 부품과 제어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기동성을 실현합니다. 래칫 메커니즘에 감소된 백내시와 엑셀 샤프트 및 감속 기어와 같은 주요 움직이는 부품의 경량 설계는 페달링에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응답에 기여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선택은 특정 크랭크 회전이 아니라 페달의 압력이 가해진 직후 최대 토크로 즉각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야마하의 독특한 기능을 만듭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페달을 누르자마자 반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이전 모델보다 300g 이상 가벼워지고 작아졌습니다. 새로운 PW-X3는 PW-X2 모델보다 약 20% 작고 10% 가볍습니다. 초소형 치수 덕분에 전자자전거 제조업체는 이상적인 프레임 지오메트리와 서스펜션 기구와 증가된 지상고를 목표로 멋진 자전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EMTB 탑승을 위한 자동 지원 모드. PW-X3의 독점적으로 조정된 자동 지원 모드는 조건에 따라 바이크의 세 가지 라이딩 모드 에코, 스탠다드, 하이 중에서 선택하여 트레일 라이딩에서 레이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정에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평지에서는 어시스트를 감소시키지만 가파른 경사면에서는 파워를 높여 라이더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세밀한 어시스트 느낌을 제공합니다. 대단히 작아지고 강해졌군요.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